너 좋아요를 안 눌러. 좋아요를 눌러야 돼. 알겠어. 맞아. 예전보다 조회수 많이 낮아졌지. 엄청 낮아졌지. 10분의 1 낮아졌나? 맞지, 얘들아? 옛날에는 영상 올리면은 기본 10만 찍고 시작했는데, 요즘은, 야, 조회수 2만 찍기가 힘들어. 편집자가. 편집자가 영상 올렸잖아. 아, 요거. 이 새끼, 아이언 사이트로 하는데 나 이거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윙크를 하고 썼잖아. 얘도 또라이라니까. 윙크는 사격할 때 진짜 실제 사격을 할때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윙크를 하는 거고, 게임은 윙크 안 해도 되거든요? 미친놈이라니까요. 윙크하고 이어폰도 딱 꼬라지 보니까 음악 듣는 이어폰 가지고 와가지고 사운드 세팅도 안 했을 건데. 아, 진짜 이거 보고 웃겨가지고. 아무튼 편집자도 좀 걱정이 많더라고요. 어떤 댓글을 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민이 형은 되게 당당하게 M4 하는데 편집자님은 많이 쑥스러워하시네. 여러분들, M4 죽을 때저 따라 하시잖아요. 힘들어요. 웬만한 정신 상태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굉장히 힘듭니다. 편집자님 되게 실력이 재민이 형급인데. 야, 이건 아니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나는 그래도 치킨 먹잖아. 유튜버 편집자가 자신이 게임하고 자신이 편집하고 올린 건 세계 최초였죠. 그건 맞긴 맞는 것 같아. 세계 최초가 맞을 거예요, 아마. 이거 보고 빵 터진 한번 볼까요? 1분 34초. 4, M4 죽을 때 재민이 형이 그러던데? M4!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던데. 아직 멀었다. 10년은 이르다. 봐봐, 이런 댓글 있다니까. 재민이 형이 못하는 게 아니었어. 편집자 잘생겼어요. 편집자가 카메라 빨을 되게 잘 받아요. 애 원래 좀 후덕하거든요. 약간 뚱이 느낌이요. 뚱이라니까요! 카메라 빨 굉장히 잘 잡아요. 좋습니다. 편집자님의 팩트를 말해보겠습니다. 재민이부터 못하고. 네, 미치겠다. 하지만 여친이 있음. 야, 이거 뭐야? 새로운 얼굴 춤이야? 이런 얼굴 춤 처음인데? 해봐. 할게요. 쉬운 거네. 쉬운 건 나도 하지, 이런 거는. 어려운 거 갈게, 어려운 거. 어려운 거 해봐,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해봐. 유튜브 안 나오고 싶어? 어? 오. 아니, 지금 떨려서 그래, 떨려서 그래. 못한다! 별거 없네! 오, 좋아요. 좀 하네요. 오, 좋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 정도로 만족 못하죠. 아직 우리는 이 정도로는 만족 못해요. 더 빨라요. 하이라이트 부분 할게, 하이라이트 부분. 하이라이트 할게. 별거 없네. 이거 어려워 보인다. 이거 뭐야? 이거 해봐.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이거. 아, 팔 아파! 이거 잘한다, 이거는. 이야! 인정합니다. 요건 인정합니다. 요거는 인정할게요, 여러분들. 요건 인정할게요. 잘하네요. 좋아. 그 다음에 이 친구 닉네임이 물고기라고 하는데. 여자아이였어. 나 진짜. 하는 행동 봤을 때는 남자아이인 줄 알았는데. 물고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물고기. 어제 그 친구구나. 랩이랑 비트박스 한다고 하는데 얘 먼저 한번 살짝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죠? 누구? 네가 누군데? 심리 상담 받는 아이 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은 잘 되고 있어? 조금 잘 되고 있어요. 야, 뭐 너 랩하고 비트박스 한다는데 랩 한번 그 랩하기 전에 비트박스 한번 해볼까? 괜찮을 거야. 아, 제발 괜찮아. 근데 노래 사랑비 잘 불러요. 노래 사랑비 하나 둘 셋 넷. 내 사랑이 너를 흔들면
지워기 되살아나고 가슴이 내리면 서정했던 사랑했던 허리가 내 사랑일 희수의 마음이야 내게 외치면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파라던 우리를 서 있어 아니 잘하긴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웃기죠? 아 저 그리고 개인기 있어요 개인기 까마귀 소리입니다 까마귀 소리 까마귀 소리 하나 둘 셋 아! 아! 까마귀 목소리로 김태우의 사랑비 하나 둘 시작 어... 누구인가? 어 잘해 어, 왜 잘해? 여러분들 몽클하면서 멍때리지 마세요 유튜브에 박제돼요 아시겠죠? 잠깐만요 여기 좀 이상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 폴댄스의 친구 두 명이 왔습니다 뭐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무슨 학교 축제에 대해서 뭔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춤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요 잘하는데요? 지금 좋습니다 굉장히 하기 싫어하고 있어요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 요 친구가 좀 잘 추는 것 같네요 요 친구가 좀 잘 추고 그 다음에 잘 추는 사람이 개 개가 잘 추네요 나머지 두 명은 개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저 뒤에서 폴댄스 하는 애가 지금 저거는 폴댄스가 아니죠 매달려 있는 거죠 저거는 폴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폴댄스죠 이게 폴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마음이 좋아요 좋아요 이대로 하늘에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각키트 자각키트 한번 해보세요 네 또 얘야? 아니 얘는 잊을만 하면 나오네 빨리 자각키트 해봐요 시작 자 박나래가 콧구멍에 박나래가 콧구멍에 면봉을 지금 돌려야지 돌려야지 얘 운다고 그러고 눈물 나는 거 봐 자 이제 반대편 콧구멍 야 그러다 코딱지 나와 너 코는 파로 했어? 울어 아. 왜 이렇게 재미냐 이따가 올게 5분 뒤에 봐 그 다음에 다이어트 비법 45kg 감량 아 너구나 What? 야 너 45kg 감량했다고? 아니야 너 아직 내가 너 마이크 열기 좀 무섭거든 너 원래 몸무게가 몇 킬로였는지 손가락으로 표시해 줄래? 99킬로라고? 너 옛날 사진 보여줘봐 아 맞네 99킬로 맞네 어마어마했네 그러면 현재 사진 우와 어 대박이다 마이크 열어볼게요 어? 얘 마이크가 없구나 야 너 마이크가 없어 마이크 설정을 안 했어 어 옹클에서 마이크 설정을 해야지 안녕 친구야 삼성 광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야씨 야 너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고개 끄덕끄덕해 끄덕끄덕 좋아 너 재미TV 메일 주소 알아? 진짜 알아? 얘 표정이 모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이어트 하기 전 사진 한 다섯 개랑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한 후 사진 다섯 개를 보내줘 알겠어? 어 그러면 내가 요거 편집해서 편집자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알겠지? 그 뭐 유튜브 나올 건데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아 맞다 마이크 안 되지 하고 싶은 말을 몸으로 표현해봐 감사하다고? 오케이 그 다이어트 더 뺄 거야? 더 할 거야? 지금 몇 킬로야 지금? 64킬로 잠깐만 99킬로에서 45킬로를 빼면은? 이 새끼 구라쳤네 야! 99kg에서 45kg를 감량하면 60 몇 kg가 아니지 지금 몇 kg라고? 64kg 오케이 몇 kg까지 뺄 거야? 40kg까지? 키는 몇이야 키는? 167 오
키가 크네! 야, 너 167이면은 그냥 50kg까지만 빼도 돼. 40kg는 너 죽어, 그러다가. 알겠지? 키가 너는 크니까 그냥 한 50kg까지만 빼도 너는 충분히 몸짱이야. 알겠지? 그 미안한데 몸짱은 좋은데 그런 또라이 짓 하지 마. 알겠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 제발. 그냥 웃을 때 잇몸 보이지 말고. 알겠지? 춤 출 수 있어? 춤 같은 거 출 수 있어? 어, 안 돼. 혹시 코카인 댄스 출 수 있어? 코카인 시작. 코카인 코카. 그럼 가장 쉬운 제로초 출자. 제로초 하나 둘 시작. 제로 아, 알겠어 하지마. 너 노래는 잘 불러? 노래도 못해? 그럼 어차피 마이크 안 들으니까 노래 한번 불러볼까? 하나 둘 시작. 표정이 탈락이야. 누가 노래를 부를 때 그런 표정을 지어. 자, 알았어. 일단은 마이크 안 되니까 그냥 랩 한번 해보자. 시기 다른 래퍼들 하나 둘 시작. 표정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 내가. 너 충분히 인기 많아질 수 있다고. 아니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아 씨. 똑같다. 그 학생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메일 보내세요. 잠깐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 이미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그럴 것 같은데.